자, 오늘 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어제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번 반등 흐름이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러한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제주반도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제주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해주며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과매수 자리에 시세가 안착되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폭 나오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은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바탕으로 소화가 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이 반등 흐름은 지난 저항 구간인 38,000원 부근에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인 관점으로는 38,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자, 38,000원 부근에서 무조건 시세가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강한 저항을 맞고 시세가 일정 기간 횡보할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지난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처럼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단계적인 눌림목이 나오고, 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악성 매물대를 소환 이후엔 쌍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엔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이 시세를 여러분들이 견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지루한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견뎌내야지 추가적인 대세 상승 흐름이 나오며 제주반도체로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세력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대세 상승 흐름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평단가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의 추가적인 슈팅 흐름이 나온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 구간 그날그날 시세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박스권 상단 구간 이 쌍고점 자리에서는 우선 수익 실현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하단 구간에 다시 진입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주반도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고 싶다. 나는 AI 온 디바이스 이 재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AI 온 디바이스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이끌 거라는 이 믿음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지루한 흐름을 견디셔야 되는데, 자, 제주반도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중 추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시세가 올라온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일부분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물량을 줄여두고 그 다음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세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제주반도체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유하게 대처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계적인 조정 흐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의 조정 흐름은 그 어떤 종목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흐름 자세히 보시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었고, 지난 2차 파동 눌림목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30%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과 하단 구간인 25,000원까지도 마이너스 20%가량의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서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변동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을 놓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주 반도체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의 매도 신호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25일 신고가 찍던 날, 신고가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38,000원 이상 가격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강한 조정 흐름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 시장의 폭락 흐름과 함께 웨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시고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지면 조정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들었던 물량은 어디에서 잡아들였던 물량이었어요? 이렇게 지난 12월 6일날 상승 초기 구매 자리인 7,800원 이하 가격에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으니 7,800원 이하에서 비중 30% 매집시켜 들었던 물량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들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저점과 고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영상마다 맞춰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런 잔파동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무료로 제주 반도체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한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쌍고점 형성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는 정확한 재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자, 앞으로 쌍고점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왜 발생해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이 악성 매물이 뭐냐?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입니다. 지난 고점 부근, 이 과매수 구간에서 빠른 차익 실현에 노리고 진입했던 물량들은 시세가 바로 내려가니까 손절도 못하고 반등 흐름을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뚫리고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종목들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악성 매물대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쌍고점을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앞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세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그냥 무료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제주 반도체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고 이 저항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신 분들은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이 낙폭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주 반도체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윗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하루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도 제주 반도체 추가적인 반등 흐름 보이다가 음봉 마감했었어요. 오전장에 돌파 흐름이 보이다가 오후장에 시세가 꺾이고 있었는데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이어지며 지난 고가 자리인 38,000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박스권 내에서 갇힐 수 있는 잠시 지루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한 구간에서는 저항 흐름을 막고 단계적인 변동성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증폭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이 상승 파동을 전부 다 발라먹고 싶다면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올 상승 추세를 노리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010-469-9677을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대비해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을 이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 반도체 쌍고점 형성하고 다시 마이너스 40% 가량의 폭락흐름 발생하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쌍고점 형성한 이후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면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나는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주 반도체 현 위치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든 말든지 간에 이미 200% 이상의 수익은 확보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이 매매 타점으로 확실하게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